이 공보를 보면 조종사들이 정말 핵심 전력이죠. 근데 안타깝게도 가장 순직자가 나옵니다. 순직 조종사의 유자녀를 돕기 위한 하늘사랑 장학재단이 있는데 저도 이제 공보 출신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 장학금을 모아가지고 어린이들이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또 교육받고 그리고 나중에 또 국가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군이 제가 이제 5개월 훈련 받고 만 4년 근무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4년 제 대학을 하나 더 다닌 거죠. 인생 대학을 다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. 정말 저는 이제 그 뒤에 사회 나와서도 군에서 배운 거를 잘 실천해 봐야겠다. 그때의 애국심, 그때의 팀워크, 그때의 존경심. 저는 공군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윈윈윈을 갖춰야 그래야 진정한 지도자다. 윈윈윈은 나에게 좋고 상대에게 좋고 사회에도 좋아야 된다. 윈윈만 갖고면 안 되는 거죠. 나에게 좋고 상대에 좋지만 사회적으로 보탬이 안 되면 그건 지속 불가능하거든요. 이게.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사회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그리고 함께 행복감을 느끼는 사회로 가야겠다.